쉽지 않은 습관. 3, 2, 1, 땡! 끝내라!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시즌 23골, 시즌 23골, 페널티킥도 없이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자,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야, 이거 득점왕이죠, 사실은. 아, 진짜 이거 제가 여러분 2000년부터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이 됐는데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와, 진짜 도와줬어요. 도리치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도와줬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 12골을 몰아치는 초인적인 득점 페이스에 힘입어서 최종전 노리치 시티 22호 골, 23호 골 두 골 묶어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 진짜 한국 축구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손흥민 개인의 너무도 놀라운 정말 초인적인 활약이긴 합니다만, 아, 한국 축구 역사를 다시 쓰는, 아, 정말 초유의 그런 날이고요. 어, 제가 오늘 입중계 하면서 느꼈지만 이런 위대한 날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2022년 5월 23일 노리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22호과 23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날에 22호 골과 23호 골 넣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단독 득점왕도 물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살라 선수가 또 홈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를 하면서 두 선수가 23호 골로 공동 득점왕 차지를 했습니다. 뭐 온라인상에 살라골이 취소가 됐다는 등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다 뻘소리니까 믿지 마시고요. 이미 경기 끝나고 나서 각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트로피를 곧바로 수여 시상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선수 공동 득점왕은 바뀌질 않고요. 다만 손흥민 선수는 PK가 없습니다. 살라 선수는 PK가 다섯 골이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PK골이 없이 순수 필드골만으로 23골, 23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공동 득점왕이 98년도에 3명이 있었고요. 99년도에 3명이 있었고 2011년도에 2명 있었고 2019년에도 오바메양, 마네, 살라 이렇게 3명이 공동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 득점왕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득점수가 같을 때는 공동 득점왕을 주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와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23골로 공동 득점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3시즌 연속 23골이 득점왕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 제이미 바디가 23골, 2021년에는 이제 해리 케인이 23골 넣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사실 경기 시작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 첫 골이 나오기까지 무려 7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보시면서 다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물론 득점 2위도 대단하죠.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이상 득점왕을 놓치면 너무도 안타까울 것 같은 거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도 뭐든 뭐 3, 4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상실감이 덜한데 2위 같은 경우는 2위 시기나 차지한 성과이긴 합니다만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 아쉬움이 분명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좀 안타까운 기억이 될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70분에, 네, 아 정말 모우라, 여러분 모우라에게 박수 주세요. 클루셉스키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우라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날 클루셉스키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본인 스스로 두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이날 후반 17분에 손흥민 선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건 셉시비한테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멈칫하면서 고민을 한 뒤에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있었을 정도로 후반전에는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가지고 정말, 예, 좀 마음이 좋았는데 아무튼 그때 클럽스 스킬을 뺄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아니 왜 모우라는 정말 이기적인 스타일인데 셉셉에 비해서 왜 이 시간에 모우라를 집어넣는가 했는데 모우라가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정말 기가 막힌 패스로 원터치 패스로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이걸 또 손흥민 선수가 꽂아 넣으면서 22호 골 정말 모우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이 왜 중요했냐면은 사실 경기는 이미 3대 0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패는 뭐 결정이 됐고 토트넘의 4위 등극도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을 한 채로 목표의식을 갖고 뛰고 있었는데 그 골이 나면서 손흥민 선수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좀 떨쳐냈어요. 여러분들도 경기 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그 전에 좀 약간 쉬운 상황에서도 좀 실수가 있었고 많이 긴장한 좀 기색이 있었는데 이 골이 나오면서 몸이 완전히 풀렸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정말 결정적인 찰스가 있었는데 이걸 또 상대 크루 골키퍼가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슬로우 비디오가 나오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곧바로 또 아주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손흥민 존에서 정말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뽑아내면서 득점왕 등극골, 네, 득점왕 등극골에 걸맞는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올 시즌에 23골, 23골, 네. 오늘 제가 루크부처랑 같이 중계를 했습니다. 노리치 시티한테 미안합니다만 노리치 시티가 올 시즌에 38경기에서 넣은 골이 23골입니다. 페널티킥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 없이 노리치 시티보다 많은 필드골을 올 시즌에 넣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 팀이 넣은 골보다 많은 그런 필드골을 넣은 정말 득점왕에 걸맞는 활약을 했고요. 특히 물론 후반기에 정말 클루셉스키가 가세를 하면서 토트넘도 콘테 감독 부임했을 때 9위였던 성적이 최종 4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클루셉스키가 정말 크게 기여를 했고 특히 해리 케인에게만 집중이 돼 있던 손흥민 선수 도움 역할이 클루셉스키에게도 많이 좀 이관이 되고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아주 많은 도움을 좀 받았죠. 그러면서 득점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네, 오늘 경기 뭐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뭐 있겠습니다만, 참 이거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아까 루크도 제 옆에서 형님 손흥민 득점왕 된 거 아직 실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정말 득점왕이야.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에게 곧바로 또 골든부트 이 트로피가 전달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고 참 대단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날 주심이 추가 시간을 아예 안 줬어요. 그러니까 90분 딱 되자마자 경기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동 득점왕도 물론 대단합니다만 살라가 뛰고 있는 리버풀 경기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살라가 더 골을 넣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더 가질 수 있게끔 아니 아무리 마지막 경기고 승부가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주심이 저런 식으로 추가 시간 적용 안 하는 거는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특히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목표가 확실히 있는 선수가 있는데 아, 참, 지금,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 리버풀이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7분, 8분 정도 경기를 더 했거든요. 정말, 어찌나 조마조마 했는지, 네. 뭐, 살라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살라 꼴릴까봐. 다행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다행히, 살라가 추가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가 23골로 나란히 네, 독립됐고요. 자, 토트넘은 이렇게 되면서 최종 순위 4위 네,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스날도 이날 마지막 경기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토트넘 승점 71점, 아스날은 승점 69점 이렇게 되면서 아스날은 유로파리그,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참 우승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죠. 맨시티와 리버풀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마지막 날 운명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맨시티가 2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제라드의 리버풀 상대로 제라드의 아스톤빌라 상대로 역전 우승을 했고요. 강등권 경쟁도 치열했는데 18위에 처져있던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번리를 제끼고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득점왕 경쟁도 손흥민 선수가 따라잡고 득점왕이 된 것처럼 정말 여러 어떤 부문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2022-2023 프리미어리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라운드 돌입할 때까지 순위 결정이 단 한 팀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았던 모든 팀들의 순위가 다 바뀔 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첫 번째 시즌이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치열했던 시즌. 그런 시즌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등극했다는 거 정말 네, 잊을 수 없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날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기쁘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올 시즌 입중계 정말 네, 손흥민 선수 경기는 저희가 다 했는데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즌도 당연히 입중계 진행을 하고요. 또 오프시즌 중에도 여러 경기들, 뭐 대표팀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뭐 클럽 경기라든가 계속해서 진행을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서 함께 네, 좋은 기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역사를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I feel this pain.